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그리 비전 대표 황선입니다. 네, 먼저 이그리 비전은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그리 비전은 영상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철도 시설물 관리와 CNC 가공물 자동 판정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기술 기반의 회사입니다. 영상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철도 시설물 관리와 CNC 가공물 자동 판정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기술 기반 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기술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현재 철도 시설물은 육안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시설물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머신 비전 시스템으로 육안 검사를 대체하고자 광주 도시철도공사와 같이 철도 시설물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개발된 것들은 내일 마모도 검사와 내일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내일 상태를 검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CNC 가공물 치수 측정은요, 현재 CNC 가공물들은 다 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가공물들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사에 납품되고 있고, 그래서 정밀도에 대한 성적서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고자 치수 측정 및 것들을 다품종 소량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도와 당사가 개발한 측정한 시스템의 측정 시스템을 비교하여 자동 판정하는 솔루션입니다. 네, 그럼 핵심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머신 비전 개발자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비전 시스템에서 개발비 단가 인하 압박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현재 그중에서 이제 외산 라이브러리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머신 비전 그 개발자 버전으로 한 2,500만 원 하고요. 런타임도 한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개발비 단가 압력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저렴한 영상 처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조금씩 알고리즘들을 제가 개발을 하면서 한 것들이 이제 내재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이런 함수들을 취합하여 라이브러리로 만들게 되었고 이것들을 다시 이제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기반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술을 고안하게 된 계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이 영상 처리 라이브러리는 모든 산업 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존의 경쟁사들이 워낙 확고한 그 체계들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머신 비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주류라고 파악되고 있는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자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 시설물 관리와 CNC 가공물 측정입니다. 그럼 외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네. 있을까요? 그 외산 라이브러리들은 다 이제 오래전에 공개된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체계하여 이제 서비스를 API를 제공하는 형식이거든요. 당사 또한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을 API 내재하였기 때문에 외산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요. 또한 외산 국가의 국내 최고로 알려져 있는 할콘 라이브러리하고 1대1 매핑된 함수들을 제가 개발을 하였고 검증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외산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그리 비전 아이템의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 머신 비전 개발자들은 이제 제약, 반도체, 자동차 등 전통적인 머신 비전 시장에서 집중하여 경쟁하고 있는데요. 당사 이그리 비전은 기존 머신 비전 개발사들이 진입하지 않은 시장에 선 진입하여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신규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타겟팅된 시장이 철도 시설물 관리 시장과 CNC 가공물 치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저희가 선 진입하여 점유한다면 타 머신 비전 개발사들이
진입할 수 없는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야로의 확장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지금 다양한 고객사하고 지금 미팅을 하고 있고요. 현재 태양광 광셀 검측하는 시스템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이 기존에 구축하는 그 패러다임에서 이제 관리하는 패러다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셀에 대해서 이제 검측하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셀의 이상 유무를 검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태양광 제조업체와 지금 개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광주시와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진행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도 선정이 되셨는데, 지원하게 된 네. 계기와 소감, 또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광주 창조경제센터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연을 계기로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예창, 초창, 뭐 창업 환경 기술 개발, R&D 사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광주 창조혁신센터와 그 연을 맺어서 진행을 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투자금은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광주 창조에서 하는 그 넥스 레벨을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 그 사업을 투자받기 위한 업무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선배 기업인으로서 후배 창업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선배라고 하기에는 아직 업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 창업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테크트리가 있어요. 이 테크트리에 따라서 창업을 진행한다면 창업 자금을 많이 없이 많은 창업 자금 없이도 창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저도 뭐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목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철도 관련해서 대기업 SOC팀하고 지금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좀 세팅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대기업 SI 업무를 저희가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고요. 또한 현재 광주와에서 개발되고 있는 개발 아이템과 대기업 SI 업무를 같이 한다고 하면은 좀더 많은 확장적인 그 사업이 확장될 것 같은 갈 거라고 예상이 됐고요. 또한 현재 한국광기술원과 같이 영구소 기업으로 지금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에 영구소 기업으로 이제 출제해서 기술 출제를 받아서 영구소 기업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이제 철도 시설물 관리에서 인도 주정부하고 지금 현재 업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2024년도 2020 현재 2023년보다는 2024년도가 더 많은 매출과 성장이 기대되는 한 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